안녕하세요. 정소희 디렉터입니다. 여러분, 봄이 왔는데 나들이 많이 가고 계신가요? 아마 봄이 와서 꽃도 피고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나들이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. 바로 이 나들이하고 어울리는 화가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 화가가 누구냐면요, 바로 르누아르 화가인데, 르누아르 화가 같은 경우는 미술은 행복을 보여줘야 돼 라는 가치관을 갖고 활동한 화가예요. 그래서 이 화가 그림을 보면요, 전혀 어렵지 않아요. 그 이유는 파티 장면을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. 사람들이 이제 파티 즐기는 모습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아,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. 그 파티의 즐거움도 많이 느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르누아르 화가가 봄하고 어울리는 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마침 지금 서울숲에서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. 4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인데요. 이 전시는 미디어 아트로 진행되는 전시예요. 이 미디어 아트 전시의 매력이 뭐냐면요, 그 화가의 그림 속을 걸어다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서울숲에도 꽃이 많이 피고 있잖아요. 전시도 보시고 서울숲에서 꽃도 보시고 일상의 여유를 잠깐 즐기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